자, 오늘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이런 종목들 중에 관심 있으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먼저 좀 볼까요? 네, CJ CGV 보겠습니다. CJ CGV. 네, 사실 네. 뭐 오늘 내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차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네. 분들이 아마 네. 예상을 해보시지 내일 대부분이니까요. 네,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네. 사실 이런 대장 영화가 나왔을 때 과연 OTT 채널이 이 영화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이런 아바타 같은 영화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개인적으로 짓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빅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은 아무리 뭐 서라운드 해놓더라도 집에서 보는 거랑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참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IMAX 예약을 해놨는데 목요일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네. 네, 정말 힘들게 저는 예약을 해서 전 세계가 보기 전에 저는 먼저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보니까 영화관에 대한 수요가 진짜 이제는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영화의 좀 기대작이 나왔을 때는 정말 영화관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구나를 조금 다시 한번 몸소 느꼈고, 또 영화관 특히나 CJ CGV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영화표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가격이. 텐데, 근데 영화표가 1,000원 누를 때마다 이 CGV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또 구조적인 그렇군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사실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더라도 이전만큼의 그런 팬데믹으로 우리가 봉쇄를 하거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에서 이런 대장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OTT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예전보다는 영화 이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대작이 나올 때마다 사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할 때마다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또 논의가 되고 있죠. 올해 말 정도에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언제 오픈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해당 이슈가 진행이 되면 또 실내 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다시 한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CJ CGV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또 이제 한쪽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12 물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21년과 22년 동안 총 이제 7천억 원 규모의 이런 12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환가는 조정이 당연히 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12를 받을 때 이제 전환 가격이 26,000원대와 22,000원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거래일 고점으로 보더라도 21,65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환가에 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전환가를 하더라도 사실 뭔가 시세 차익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매도를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량은 많지만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물량이 바로 뭐 대량으로 엄청나게 출하가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추가적인 이런 뭐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사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리오프닝과 업황 개선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좀 줘보시면은 그 안에서의 좀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버텨도 대로 좀 정리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 CGV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 네. 이 가격 이 아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CGV.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일단 매수는 18,800원까지 일단 1차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 차익이 나올 텐데 그게 한 10%에서 12% 정도까지를 좀 생각을 해서 가격 라인을 이렇게 좀 잡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매물을 보게 됐을 때 해당 가격 밑에서 뭐 최근 이제 2020년까지의 매물벽을 보게 됐을 때 해당 가격보다 위에 있는 물량이 85%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물려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또 거래량이 이전에 엄청나게 터져나올 때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열어놓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본업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25,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목표가 25,5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7,400원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량 1차로 터지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가격 지켜줬던 이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일이죠. 이 아바타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 과연 흥행몰이에 나설 수 있을지 이러면서 CJ, CGV의 주가도 조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 나눔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 나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 오다가 어쨌든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3, 4주 전쯤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한번 다뤘을 때 그쵸. 버텨도 된다. 네. 지금 너무 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역성장이 나오기 전보다도 아직도 주가가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보다는 뭐 실적, 컨텐츠의 퀄리티, 그다음에 대작으로 좀 흥행하는 이런 컨텐츠의 수 자체가 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보다 중국의 컨텐츠의 개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25, 21화도 결국엔 스튜디오 드래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OTT 플랫폼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컨텐츠 제작사에 대한 이런 가격 협상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위상, 넷플릭스 순위 보시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거의 휩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분명 재평가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성장했었던 그 기간에는 미드가 전 세계를 좀 강타했다라면은 지금은 한드가 단연 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작비가 여전히 미드의 제작보다는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한 재평가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요. 또 이제 뭐 더빅도 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기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부분까지 82,000원부터 이제 84,000원까지 분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 95,000원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71,000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 관련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버텨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적절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오늘 뭐 컨텐츠나 영화, 게임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NC소프트가 오늘은 또 8%가 넘게 급락 중입니다. 사실 이유가 조금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아블로 시리즈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물론 디아블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는데 일단 4가 6월 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 디아블로 시리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깨요. 디아블로 3 같은 경우 8시간 네. 만에 디아블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4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빨리 낄지를 좀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NC의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는 중독성도 굉장히 심하고 그쵸. 저는 아이온을 정말 오랜 동안 했었던 그런 유저였는데 과금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게임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게임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고 병행을 하지 한쪽으로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밀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파이널 판타지도 사실 일본 쪽에서 굉장히 오래된 게임 IP인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고 게다가 단기적으로 갭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오늘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NC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온2부터 시작해서 기대작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
장르이거든요. 네. 뭐 블레이드 앤 소울 S라든지 프로젝트 R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들이 있다 보고 또 TL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대작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시기가 아직 2분기 정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가오면서 얼마나 이런 뭐 CBT라든지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IP, 이 리니지 IP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여전히 이제 앱순위로 보시면은 1등, 2등, 4등이 다 리니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고정적인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 이전보다 사실 실적 대비했을 때 많이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버티시면서 오히려 좀 비중 확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걸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고 대응해 볼까요? 사실 이제 뭐 이 다시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격 전략을 잡았는데요. 네네. 1차적으로는 39만 3천 원까지 좀 내려오는 걸 일단 확인을 하시고 해당 부분에서 지지가 되면은 41만 4천 원까지 분할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면 떨어지고 있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고 갭을 한번 메울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밴드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차로는 52만 원 보시되 2차로는 60만 원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36만 5천 원으로 이 다시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그 초입 부분 깨지 않으면 일단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은 CJ, CGV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NC소프트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다가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이나 좀 쏟아지고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좀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조정일 때 한번 기회를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진단하고 대응책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해결책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